이번 올림픽에 출전해 줄 자신이 있어요? 이 정도에서. 어느 위치나 자신은 항상 있고요. 뭐 가운데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뭐 시합에만 뛸 수 있다면 어디든 뭐 가리지 않고 잘 뛸 수 있고 또 항상 뭐 주어진 뭐 시간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거고 꼭 그래야만 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저는 뭐 항상 자신 있게 어디 포지션이든 다 잘할 수 있습니다. 자신이 있어서 저는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 같습니다. 자신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자신감이 없으면 뭐 제가 원하는 플레이도 잘 안 나오고 하고 싶었던 그런 플레이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항상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여기 안에서의 선의의 경쟁이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할 거고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뭐 나중에 결정은 감독님이 당연히 하시는 거겠지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. 저는 뭐 가기 전에도 연락을 했고 또 가고 나서도 연락을 자주 가끔씩 하는데 뭐 승호 형이랑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뭐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뭐 그런 뭐 K리그도 이야기도 하고 뭐 많은 그냥 뭐 이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워낙 어릴 때부터 같이 지내왔고 친하게 지내던 사이니까 그냥 뭐 이런 저런 뭐 사생활 이야기도 하고 축구 얘기도 하고 그냥 많은 이야기를 하죠. 소속팀 옮기는 사이만큼 어떤 K리그 쪽도 고려를 좀 한 적 있었나요? 저요? 미디어 분들이 좋아하시는 질문 아닌가요? 당연히 뭐 팀을 옮긴다는 생각을 하면 뭐 모든 부분에서 열어두고 생각을 하는 뭐 사람이고 저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팀을 옮긴다는 생각을 하면 왜 K리그는 아니 왜 안 돼라고 저는 굳이 뭐 여긴 안 돼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항상 뭐 많은 곳을 크게 열어보고 생각을 하죠. 감독님의 스타일을 잘 알고 또 저는 뭐 감독님을 한번 아시안 게임을 해봤고 또 좋은 추억이 있다 보니까. 아무래도 뭐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경험을 했고 뭐 많은 대회를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경험적인 부분에서 제가 좀 많이 뛰었던 것 같아서 그게 좀 자신 있고 감독님이 원하는 축구를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잘 맞춰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